안녕하세요, 르르언니입니다. 오늘은 영흥도에 고양이 여러 마리가 엄청 자유롭게 살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센터랑 겸해서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꾸며놓은 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박! 여기 모인 고양이들은 가정에서 키워지다가 버려지고 학대를 받거나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오픈 요양원 같은 곳이라고 하네요. 이건 거의 테마파크 수준인데? 약간 유기묘 보호센터라고 하면은 컬러풀한 게 아니라 봉사자분들 많이 다니는 그런 곳들만 많이 봤었는데 보호센터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카페 같은데? 이 엄청난 공간을 만드신 고양이 집사님께서 어떻게 입장하는지 한번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티켓을 받았습니다. 2차용 매포서처럼 표를 뽑아서 그래서 이제 티켓을 받고 굉장히 재밌는 컨셉인데요? 아니, 너무 신기한데? 입장! 아, 대박! 근데, 와, 진짜 잘해주셨다. 애기들이 사람 안 무서워하네요. 우와, 귀여워. 근데 왜 여기 화장실이에요? 사람 화장실. 고양이 화장실인 줄 알았어. 미용은 집사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아이들은 제가 하고 구조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솔직히 제가 아직은 네. 봉사로 좀 오셔서 해주시는 분. 아, 너무 예쁘게 미용도 했는데? 이거 어머! 어머 안녕! 귀여워. 어, 어쩜 이렇게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주변에 있든 말든 상관을 안 하는데? 거의 얘는 지금 녹아있어요, 여기에. 애들끼리 안 싸우나 봐요. 엄청 사이좋아 보인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올라가도 되나요? 내가 올라가도 될 사이즈인데? 오, 와, 이거 캣타워구나. 어, 너무 재밌는 구조들이 많다. 흥성집인가? 아, 다치진 않네. 집에 이런 흥성집 봤어요? 아니요.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큰일 났다. 오늘 집에 가면 루니루카 질투 엄청 폭발하겠다. 얘네는 원래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사람 손을 잘 탔어요? 아, 80%는 다 살킹에 나갔어. 아, 그쵸. 어, 여기 딱지 있네요. 아니, 표정만 봐도 지금 되게 편안해 보여서 진짜 이렇게 해놓은데 처음 봐요. 저요? 우리 집 고양이가 아니면 제가요? 얘기했지만 이런 데가 서울에 있으면 저 여기 살고 싶어요. 기숙사야? 그러면 처음 이제 데려온 아이들도 여기 가나요? 네, 3개월? 네. 길게는 6개월? 이제 기숙사에서 케어를 받아요. 여기는요? 아, 반성의 방? 아, 진짜 너무 재밌다. 반성의 방은 어떤 애들이 가요? 밥에다 똥 싸는 애들? 네, 뭐 가야겠네. 있어서 또 기관지를 딴 애들한테 옮길 수 있는 약간 격리해야 하는 아이들. 뭔가 이런 고양이 눈높이에 맞추는 공간까지 해두셔가지고 관심이 좀 없었던 사람들도 와서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다 깨알같이 고양이 출입구를 만들어 두셨네요. 어? 너도 같이 들어왔네? 어, 이걸 올리고. 아, 고양이 화장실? 어, 외부랑 이렇게 통하네요? 여기 혹시 아까 그 반성의 방. 아,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또 고양이들도 이렇게 좀 시원한 공간 선호하는 애들은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 다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요? 장난감 공간이구나. 빛도 있고. 귀여워. 너는 좀, 아이고. 애기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직감하는 고가스 호르몬. 아, 그래요?
상상 임신은 솔직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호르몬 질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상상 임신을 의심해 볼 순 있는데 이렇게 배까지 불러온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애기 표정 보니까 제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나 싶네. 그냥 여기 벽 따뜻한데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행복한데. 기차 카페 가는 길. 와, 진짜 기차처럼 해놓으셨구나.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놓으셨구나. 이거 너무 깨알 아니에요? 나 여기도 왔어. 너 여기 와도 돼? 우리 실제로 이렇게 높으면 고양이들 좋아할까요? 고양이들? 고양이들 좋아하겠죠. 올라가서 못 내려오는 고양이들 때문에 문제인데 여긴 그래도 여기 잘 내려오게끔 해주셔가지고. 근데 좀, 저기 어바웃팩 박아놨네. 왜 언급해달라고 했나 했더니만. 어바웃팩에서 기증한 캣타워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에 많이 이렇게 치여가지고 나중에는 다 등을 돌렸을 때는 남는 거는 솔직히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제가 주는데 뭔가 대가성을 바라진 않죠.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헌신이에요.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지식도 없고 그냥 이쁘다라는 이유로만 키웠다가 제발 알아보고 있으니까 곳곳에 많잖아요. 체험도 좀 해보고 평생에 내 식구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고양이 여기에 오신 분들 처음부터 입장할 때부터 이용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후원 개념으로 12,000원 입장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지금 5,000원은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이용 시간이 있어요? 평일에는 그냥 무한이고 주말은 2시간 정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장애는 아픈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끌어안거나 잡거나 이런 건 행동 안 됩니다. 고양이는 머리 쪽만 터치만 그리고 와서 안기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 주의사항만 지키시면은 누구나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신 게 진짜 많이 느껴지네요. 고양이가 행복해 보이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 약간 이런 그렇죠. 네, 이미지 개선을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이용객들이 더 많이 오실 텐데 이거 하나만은 좀 명시하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차를 다 갖고 오시니까 저희가 그 주차 공간 하나 조금 염두하시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만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가짐이 네, 되게 중요한 것 중요하다. 같아요. 중요하다. 네. 기본 관리로 뭐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끔 네. 유지해 주시고 그렇죠. 잘 먹이고 네. 치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고양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또 스케일링을 해주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다 양치를 해주실 수도 없으니까 네. 약간 간식도 좀 그런 덴탈 간식 쪽으로 해서 네. 예방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네. 제 친구들도 고양이에 관심 많으니까 그래도 한 번씩 와서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